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모여진 그 모든 물질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다윗이 왕으로서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모였던 금이 무려 성경을 보니까 10만 달란트였고요. 은이 100만 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입니다. 그 34kg의 금이 10만 달란트가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금만 340톤입니다. 네. 엄청나게 모였고요. 요즘같이 금값이 비싼 시대에 몇 천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미래에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나타내는 리액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반응이라면 감사는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7월 달 앞으로 두 번 더 남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는 감사의 본질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 세 가지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 이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주셨어요. 먼저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 두 번째는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음도 주셨고 드릴 힘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주셨다는 거죠.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원래 내 것이 없습니다. 원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시작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하냐면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차지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게 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라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뭐 대출 받아서 1억, 2억, 10억 이렇게 그 은행에 빚진 그런 어떤 뭔가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빚진 자의 의미는 내 삶을 반추해 보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요, 은혜요, 은혜였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 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도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다. 우린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 하냐면 그분들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빛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빛인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많아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건 왜 이런 겁니까? 그 요구가 어떻게 되느냐?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빚진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앞에 늘 반응할 수 있는 리액션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희 따라 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빚진 자다.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다. 두 번째,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 자, 오늘 역대상 29장 13절의 일을 증언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감사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 감사의 뿌리는 누구냐 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막 넘쳐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넘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넘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누가 들어오면, 아니 뭔가가 들어오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저도 요즘에 제 마음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어요. 제 막내딸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빠 돈 많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제 막내딸 예인이가 가득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4살, 5살, 6살짜리 애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지나가다가도 예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는 옷을 아, 나중에 저거 예인이도 하나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제 마음에 예인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옛날에는요. 그냥 보고 아 예쁘나에 하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예인이가 들어오니까 그 또래 애들이 보이고 예인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어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거하시면 내가 바라보는 게 감사한 것만 바라보게 돼요. 내 삶에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월 달 앞으로 3주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해서 감사 설교만 할 테니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아니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가 될 때 내가 보는 것도 감사를 보게 되고요. 내가 먹는 것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입는 것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일라라는 단어예요. 이 테일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오후 예배 때 1시 30분에 성가대에 이제 찬양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높여드리는 거죠. 근데 높여드린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높여드린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게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보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먹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입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에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모았을 뿐이었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것,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미래의 시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 내 아들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미래 시제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감사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가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과거에서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현재에서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그래서 감사의 완성이 뭐냐면 과거나 현재의 감사는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과거에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과거와 현재의 감사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반드시 솔로몬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도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5,000명을 향해 그들의 양식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하냐면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들어서 나눠주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셨다. 할렐루야.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5,000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먹이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야 감사를 드리신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매너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뭔가를 받게 되거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한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매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너. 매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의라는 것이죠.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예의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 다릅니다. 믿음은 나에게 아직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아직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미리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감사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두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면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감사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묵상해도 감사할 수 있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투명한 미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보다 잘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뭐냐? 감사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근데 답은요, 사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인데 열매를 철을 따라 맺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 곁에 있으면 과거에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요, 현재에도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아직 불투명한 미래지만, 불안하지만,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